안녕하세요. 김여사 리포터 똑손입니다. 김여사는 김에 여기저기 알려주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현재 보고 계신 드론 영상은 율하 카페거리입니다. 김해에는 대청천이라는 아름다운 걷기 좋은 길이 있습니다. 장유누리길이라고도 하죠. 자, 여기서 저희들이 유라 카페거리가 너무 이쁜 거리이기 때문에 이걸 전국적으로 로컬 투어 상품을 한번 만들어 보고자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천이 바로 유라천입니다. 지금 가을이라 너무 예쁩니다. 자, 낙엽 한번 보고 출발합시다. 유라천 카페 거리에는 꽤 긴 거리가 카페와 맛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커피 거리 바로 앞에는 유라천이 보이고 유라천에는 산책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있노라면 굉장히 힐링이 되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유라천 카페 거리가 지금 생긴 지가 10여 년이 넘었습니다. 여기 맛집이 하나 둘 생기고 맛집이 생기다 보니 당연히 후식으로 디저트로 먹어야 할 곳 카페를 찾기 위해서 카페들이 하나 둘씩 생겨난 게 김해의 명소 유라 카페 거리가 되었습니다. 유라천이 흐르는 여유로운 도시 유라 카페 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라는 문구가 보이죠. 여기 이 길을 걷다 보면 쌓였던 스트레스가 확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장유에 살다 보니 쌓여있는 스트레스가 있거나 생각할 게 있을 때는 유라천, 대청천을 많이 걷습니다. 걷다 보면 또 목이 마르거든요. 그럼 지나가다 이쁜 커피숍이 있으면 앉아서 커피를 마시기도 하고 친구나 그리고 가족들끼리 맛집에 갔다가 또 맛있는 커피 그리고 여기 유라천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서 서로 오손도손 얘기하는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김해 유라 카페 거리로 올라가다 보면 관동 카페 거리와 또 만나기도 합니다. 그쪽엔 또 구실공원이라는 또 예쁜 아기자기한 공원이 있거든요. 여기 김해 유라에는 참 볼 것도 많고 갈 곳도 많고 먹을 것도 많습니다. 여기 오시면 여러분들이 좀 스트레스도 날릴 수가 있고 힐링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니 나뭇잎이 이렇게 이쁩니다. 지금 가을의 끝자락이라 곧 겨울이 오겠죠. 겨울이 오면 추워서 나다니기도 힘들지만 그래도 유라 카페 거리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 4색의 아주 아름다운 풍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봄에 오시면 벚꽃과 아주 이쁜 꽃들을 보실 수가 있고 또 여름에는 무성한 잎이 많은 또 그런 수풀 같은 느낌을 가질 수도 있고요. 가을이 오면 또 오색 찬란한 단풍이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엔 물론 나뭇잎이 다 떨어진 앙상한 가지들만 있겠지만 그래도 여기 유라 카페 거리가 많은 사람들로 북적북적이는 곳이라 사람 구경하는 재미가 또 있습니다. 자, 길 따라 한번 쭉 따라 또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만남교라고 있습니다. 유라에서는 카페거리, 그쪽에서는 자, 우리 만남교에서 만나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만남교도 유라 카페거리에서는 명소죠. 여기 한번 보세요. 굉장히 아름답죠. 만남교에서 올려다보고 내려다보는 유라천의 모습이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시시각각 바뀌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유라천 밑으로 쭉 내려가면 조망강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조망강은 흘러서 낙동강과 합류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조망강의 또 경치나 풍광은 우리 유라천과는 또 다른 모습입니다. 유라 카페 거리는 장유 누리길이라고 해서 걷기 좋은 길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코스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유라천을 따라 걷는 이 풍경이 굉장히 보기가 좋습니다. 이건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아마 다른 분들은 또 다른 길이 좋다라고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나 우리 김에 사시면서도 유라 카페 거리를 안 오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 분들은 언제든지 시간을 꼭 내셔서 혼자 오지 마시고요. 연인이나 부부, 친구들, 가족들끼리 같이 한번 걸어보시면 정말 좋을 듯 합니다. 우리 김해에는 숨은 명소가 곳곳에 굉장히 많아요. 여기가 관동
카페거리인데요. 여기 이제 유라 카페거리에서 올라오면 관동 카페거리가 있어요. 여기는 또 유라 카페거리와는 또 다른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 저런 모습 다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카페거리에 와서 맛난 것도 드시고 그리고 멋있는 풍경도 보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날 저와 같이 촬영을 했었던 김여사 멤버 한 분에게 같이 걸었던 소감이 어떤지 그리고 우리 유라 카페 거리, 관동 카페 거리를 보고 난 소감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담 없이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안녕하세요. 저는 김에 여기저기 알려주는 사람들의 김여사 회원입니다. 제가 여기 이제 같이 촬영을 하면서 제가 다녀보니까 저는 여기 자주 와보지는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지금 다녀보니 정말 좋네요. 정말 좋고 여기 이렇게 보면 여기도 들어가고 싶고 커피숍이 저기도 들어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커피숍도 있지만 여기 중간중간 그 맛집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맛집을 이렇게 가서 밥을 먹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일단은 여기 이제 유라천 카페거리 앞에 유라천이 있는데 걷기도 너무 좋아요. 꼭 놀러오세요.